식탁 물가가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부터 김치까지 줄줄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오뚜기는 다음 달 10일부터 진라면과 진비빔면, 진짬뽕, 컵누들 등 주요 제품의 출고 가격을 11%가량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에 13년 만에 가격을 올린 이후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가격을 올린 겁니다. 앞서 다른 라면 업체들도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농심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신라면을 비롯한 주요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11.3% 올렸고 팔도도 다음 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평균 9.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배추 가격 인상으로 포장 김치 가격도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어제 비비고 김치 가격을 채널별로 평균 11%가량 올랐고 대상은 다음 달 1일 종갓집의 김치 가격을 평균 9.8% 올리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조만간 한국농협김치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의 도매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10kg에 34,240원으로 작년보다 2.3배 올랐고 무는 20kg에 27,580원, 양파는 12kg에 22,760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2.5배, 1.6배나 올랐습니다.